긴 머리 좋아요? 아니면 짧은 머리 좋아요? 저는 짧은 머리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짧은 머리 보면서 저 이렇게 하면서 인중은 왜 긁어요? 많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뭐예요? 예예. 아니 왜 이 타이밍에 인중이 안 들어? 예, 다음으로 예 넘어가죠. 음악 주세요. 고민이 있다면 내게 말해봐요. 솔직하게 좀 뜨겁게 전부 말해줄게요. 고민 탑을 버라이어티 뜨거운 양치상열의 Love FM 103.5 4시에 만나요. 오빠 지난주 환승연애 봤어? 환승? 아유 뭐 그 아 그 서울에서 그 신도림역과 그 합정 아우 버글대요. 그 환승하기가 진짜 힘들어. 그지 그지. 아 아니 환승 연애. 아 됐다 됐어. 아 빨리 혜은이가 규민이 말고 형규랑 잘 돼야 되는데. 아 혜은이 누나 야 감수강 감수강 나 어떡할래 감수강 어서 오세요. 하루방 진짜, 그거 속 터져 진짜. 지금 꼭 알아야 하는 핫하고 핫한 단어만 짚어드립니다. 핫 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청취자들이 월요일을 기다리는 이유죠. 윤태진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뭐 저 드레스 코드가 네. 예. 어떤 스타일이에요? 뭐가 네. 묻었네? 아, 묻었어요? 아니, 뭐 드셨어요? 예. 커피가 떨어졌나 봐요. 아, 그래요? 네. 네네. 아, 예. 드레스 코드요? 그냥 어디죠? 과장님 같은데? 네네. 그러한가? 네네. 어허. 잘해보게. 네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네. 잘해봐야죠. 0201번님. 네. 저 신혼인데요. 결혼 전 솔로 시절 제 마지막 배경 화면이 윤태였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아, 결혼 축하드립니다. 야, 네. 그러면 우리 그 어렸을 때 저 브로마이드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윤태를. 뭐 그런 거네요. 아, 그런 느낌이네요. 브로마이드 오랜만에 듣네요. 그거 아세요? 책받침 앞뒤로 하고 뭐 이러는 거? 아, 저 어렸을 때. 어허. 네. 초등학교 때 책받침 많이 사서 썼죠. 어허. 네. 그럼 앞에는 누구 뒤에는 누구예요? 저는 근데 그냥 그 만화 영화 주인공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우리 때는 그 연예인들 뭐 아. 예를 들어서 뭐 왕조윤 뭐 매연방 뭐 알람탄 뭐 그런 식으로 주윤발. 아. 네네. 그렇군요. 네네. 어 그나저나 제가 아까 그 윤태가 그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송이가 워낙 뭐 한 130만 원 한다 그러니까 한 열 송이에 네. 송이로 이행시를 좀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예 문자가 왔습니다. 이행시 네. 8745님 송 소은이라도 잡을 걸 그랬어. 이제는 진짜 장가가요 상열이 형 라고. 근데 송은이가 싫어할 텐데. 예예. 네. 자 나지영님 송 송이 송이 눈꽃 송이 이 이젠 곧 만나겠네요. 겨울을 기다리는 문자가 왔네요. 야 디셈버 문자가 벌써 왔어요. 네. 예. 네. 요 비가 그치고 나면은 좀 추워지겠죠. 네. 추워지겠죠? 네. 네. 그리고 이 연수경님이 있잖아요. 감사한데 연수경찰서에서 보낸 것 같으니까 예예. 그냥 딱딱 끊어서 보내주세요. 예. 송 송창식 선생님이 한 말씀 하시네요. 이 시간대 청취율 1위는 뜨상이 될 거라고요? 맞아 맞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네. 이게 뭐예요? 진짜 이덕화 씨예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이덕화 님께서 예예.
송 송바리 뚜리 딴 뚜리 뚜리 이 밤을 태기 따라다라다라다라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아니 근데 야 엄청 잘하시네. 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저 아나운서 분 그 성함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SBS 아나운서 누구요? 아 주시은 아나운서요? 네네. 네 맞아요. 그분은 이렇게 저기 걸그룹이죠. 저희. 마이크 잡는 거 되게 네, 좋아한다고. 좋아합니다. 예. 네. 이은수님 송 송이가 이빨을 꼈어요. 야 진짜 예 아무 그냥 뼈대 없이 예 문자를 보내주셨네. 예. 야 그나저나 그 네. 다시 한번 이제 돌아와서 앞서 얘기했지만 환승 연애에 대해서 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정말 요즘 아주 핫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인데요. 혹시 환승 이별은 아세요? 환승 이별. 네? 환승 이별은 아세요? 그 뜻은 아세요? 지금도 이별 중이에요 저는. 예. 항상 이별 중이에요. 뭐 예, 예.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만나던 이성과 헤어지고 바로 이제 새로운 이성을 바로 만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야, 근데 지하철 이거... 환승하듯이. 아니 근데 그 사람이랑 그 만났던 그 기간이 있는데 의리가 이제 어떻게 헤어지자마자 바로 그냥 다른 사람으로 와 환승을 하지? 그게 가능한가? 근데 요 환승 연애라는 프로그램 제목도 비슷한 의미거든요. 네네. 한 프로그램 안에 전 애인이 있는 거예요. 어허. 그리고 새로운 이성도 있고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예. 각자 전에 만났던 그 X라는 걸 숨기고 한 집에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랑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네네. 관계를 숨기고 한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 애인을 포함해서 새로운 이성들을 만나보면서 이제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금요일마다 OTT 서비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요. 매주 화제가 돼서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는 환승연애 이야기가 넘칩니다. 오호. 아, 저는 개인적으로 봤어요? 본 적이 저는 있어요? 이걸 이게 너무 잔인하고 네네. 그래서 안 보고 안 보고 안 보다가 예, 예. 결국엔 못 참고 지금 보고 있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근데 너무 어때요? 예. 뭐가 너무 어때요? 너무 리얼이에요. 아니, 너무 리얼. 그냥. 그래서 너무 슬프고 너무 그냥 안타깝고 막 과몰입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해서 아까 그 앞에서도 그 설명을 했지만 윤태랑 저랑 만나고 있는데 나는 윤태를 좋아하고 있는데 윤태가 나를 놔두고 그냥 바로 저쪽으로 의준이한테 점프 뛰는 거예요 그냥? 아니 만나다가 그러는 게 아니고 헤어지고 헤어진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니 그러니까 뭔지 아는데 이게 네네. 벌써 이 본네트에서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전 여친 전 남친인 거죠 네. 와. 아 근데 그게 전 여친 전 남친이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도 봐야 하고 또 데이트도 시켜줘야 되고 약간 그런 룰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는 못 보겠다.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사연 중에도 그런 거 있었습니다. 뭐냐면 신혼여행 어디 이렇게 뭐 단체 여행 가는 거 이렇게 쓱 봤는데 친구랑 갔는데 네. 어떤 남자를 쓱 봤는데 익숙한 거야. 쓱 봤더니 그 사람 신혼여행 온 거지. 이것만 봐도 불편한데.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는 것도 네. 내 눈으로 봐야 되는 거 알아서 하겠죠 뭐. 예. 저희 숙제 가죠. 예. 본 코너로 갑시다. 네. 승질나네. 예. 코너 어떻게 돼요? 네. 하키원의 TMI 사전 뜨거운 단어는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뜨겁게 화제가 되는 단어 꼭 알아야 하는 키워드를 살펴 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뜨거운 단어 컷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참고로 들어볼 컷은 말이죠. 그룹 아이브와 위너 노래를 따라 부른 대학생들의 목소리입니다. 소름이네. 와 뜨거워집니다. 네네. 정말 앞에서 뚜영이 살짝 말했지만 일주일 전에 있었던 연세대학교 가을축제 현장 음성을 저희가 들어본 건데요. 엄청나죠. 네네. 네. 이 외에도 전국 대학교 가을축제에는요. 뉴진스, 지코, 사이먼 도미닉, 잔나비 등 아주 화려한 라인업이 등장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야 저희도 요거 야 컷으로 딱 들어봤는데 와 그 현장에서 쓱 보면 어떻겠어요? 거의
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와. 네. 게다가 저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위축되어 있다가 이제는 축제를 또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돼서 네, 대학생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뜨거운 단어는요, 윤태? 자, 오늘의 뜨거운 단어 축제입니다. 태형은 혹시 뭐 대학 축제 이런 데 가본 적 있으세요? 요 근자에는 간 적이 없고요. 네. 예전에 좀 많이 갔었는데 요즘 그 대학 축제는 못 가봤어요. 아, 그렇구나. 네네. 요즘에 뭐 가봤어요? 아니요, 저도 요즘에는 가보지 않았고 저는 그 학교 다닐 때도 축제를 잘 즐기는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저 되게 아웃사이더처럼 다녔어요. 아니 뭐 했어요? 축제 기간에? 축제 기간에요? 네. 그냥 늘 똑같았던 것 같은데요. 뭐 연습하고 뭐 네 뭐 무용 연습하고 공방. 아하, 그 현장 가면 그 느낌이 있는데. 그렇죠. 그 제가 좀 후회가 돼요. 던지고 뭐 한 잔 뭐 네. 이렇게 지져서 먹고 뭐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놀았어야 되는데. 아하. 네. 지금 뭐 충분히 지금서부터 놀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 대학 축제 말고 뭐 개인적으로 뭐 아 이런 축제는 내가 진짜 가보고 싶다. 불꽃 축제를 한번 진짜 가보고 싶습니다. 가면서 여의도 얼마 남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그쵸? 근데 그게 항상 불꽃 축제는 워낙 그 불꽃이니까 하늘에서 멀리서도 볼 수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안 가고 그랬었는데 진짜 실제로 가까이에서 좀 보고 싶어요. 아하. 네. 여의도 불꽃 축제. 그쵸? 가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그 코너를 이제 들으시면 여기에서 이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아, 좋습니다. 예, 문자 왔습니다. 네, 신명규님, 대학 축제 기간이구나. 현장감이 장난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젊은이라는 거, 그 젊음이라는 거, 들썩들썩. 맞아요. 영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예전에 프로그램 중에 대학생들만 하는 011이라고 있었어요. 네네. 처음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알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요? 예. 알면은 지금 고위원이에요. 아, 고위원이에요. 네네네. 네. 아... 자, 지금부터 청취자 여러분들 축제라는 단어 들어가게 사연 좀 많이 맹길어주세요. 네. 앞에서 얘기한 대학 축제에 관한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뭐 해외의 다양한 축제에 대한 사연도 환영합니다. 축제라는 두 글자가 들어간 사연이면 뭐든지 보내주세요.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몇 분 뽑아서요.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오늘의 단어 축제잖아요. 그래서 윤태가 준비한 게 있죠. 네, 축제에 네.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축제에 대해 몰랐던 사실 하나. 세계 3대 축제에는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 일본의 삿포로 눈 축제가 있다. 리우 카니발은 세계에서 가장 큰 카니발로 약 200만 명이 거리로 나온다. 1723년에 시작돼 300년 가까이 된 유서 깊은 축제로 리우데자네이루의 삼바 클럽들을 중심으로 행진이 이루어진다. 리우 카니발은 포르투갈에서 브라질로 건너온 사람들의 축제와 아프리카 노예들의 전통 춤 그리고 타악기 연주가 합쳐져서 생겼다고 한다. 다음으로 독일의 옥토버페스트는 뮌헨에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2주 동안 열리는 맥주 축제로 뮌헨의 테레지엔비제라는 잔디 공원이 축제 기간이면 텐트촌이 된다. 2주 동안은 롤러코스터, 자이로드롭 등 놀이공원에서 볼 수 있는 놀이기구도 생긴다. 1810년을 시작으로 200년의 역사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삿포로 눈축제는 매년 2월 초에 열리는 겨울 축제로 약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한다고 알려져 있다. 겨울 축제 중에는 중국의 하얼빈 빙등제와 쌍벽을 이루며 삿포로에 있는 오도리 공원에 다양한 주제의 눈 조각과 얼음 조각이 전시된다. 2010년에는 거대 눈 조각 중 하나로 충청남도와 제휴를 맺은 백제 왕궁 건물이 중앙에 전시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여러 조각들이 매년 전시되는데 그중에는 뽀로로 눈조각상부터 배용준, 오. 전지현 등 한류스타 조각상도 있었다. 아. 와. 엄청 거대한 축제인 거죠? 네네. 네. 예. 거의 200만 명이 모이는 건 기본이네요. 이런 와. 축제에는. 야야야. 여기 그 사진에 첨부되어 있네. 아, 배용준 씨. 맞아요. 야. 네. 일본에서 엄청 유명하시죠. 와, 건물보다 더 큰 것 같아. 진짜로.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 겨울 연가, 아니.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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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모습 맞아요. 왜냐면 네. 여기 목도리 두른 거 보니까. 그러네요. 예, 네. 연가 맞습니다. 네. 예, 연사마 맞잖아요. 연사마. 네네. 네. 이때는 그
남자들 바람머리 엄청 했잖아요. 맞아. 그리고 그 목도리도 네네네. 이렇게 매는 법 해가지고 인터넷에 그렇죠, 그렇죠. 엄청 올라오고. 어허. 근데 그 윤태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윤사만 이제 머리가 생각이 나서 그런 건데 긴 머리 좋아요? 아니면 짧은 머리 좋아요? 저는 짧은 머리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짧은 머리 보면서 저 이렇게 하면서 인중은 왜 긁어요? 많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뭐예요? 예예. 아니 왜 이 타이밍에 인중이 안 들어? 예, 다음으로 예 넘어가죠.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축제에 대해 몰랐던 사실 둘. 축제 중에는 먹는 축제가 참 많다. 먹는 축제 중에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 그리고 대전 빵 축제 빵 모아땅이 대표적이다. 이번 10월에 열리는 먹는 축제를 알아보면 의정부 부대찌개 축제와 빵빵데이 천안이 있는데 먼저 의정부 부대찌개 축제는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축제로 의정부 대표 음식인 부대찌개를 소개하고 많은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축제다. 코로나 때문에 침체한 소상공인을 위해 의정부시에 있는 부대찌개 전문업소들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빵빵데이 천안은 10월 9일과 10월 10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축제인데 천안의 다양한 빵을 맛볼 수 있도록 10월 11일 빵빵데이로 지정하고 가족, 친구와 함께 빵집을 돌아다니는 일명 빵지순례를 하는 참여형 축제를 만들었다고 한다. 맛있겠다. 야, 먹는 축제 좋은데요? 와, 예. 아니 이 의정부 부대찌개는 네네. 오, 진짜 의정부에서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네네. 맛있겠네요. 일단은 왜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쪽 그 동네에 그 기운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아, 그 그쵸, 그쵸. 터가 그 터기 때문에. 장소가 주는. 그렇죠. 예. 김태환님이요. 네. 네. 저는 전남 벌교가 고향입니다. 벌교는 꼬막 축제를 해요. 네네. 꼬막 축제는 꼬막을 저렴하게 드시 수 있고요. 꼬막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예, 퀴즈 한번 가죠. 네. 오늘의 네. 뜨거운 단어 축제를 영어로 하면 페스티벌 또는 카니발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페스티벌이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 한국의 마돈나라 불리고 배우 활동도 하는 이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네. 정답과 예. 함께 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연들도 보내주세요. 소개되면 커피 모바일 쿠폰 드릴게요. 윤태가 그 노래 좋아하니까 예 엄정화 노래 안 나. 아 정진권님. 네. 예. 대전하면 칼국수 축제하고 빵 축제 유명합니다. 칼국수 축제는 서대전 광장에서 할 정도로 인기가 진짜 많아요. 야 예전에 대전 가면 원만이 형이 있었는데 100원만 달라고. 예.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있지만 알면 더 좋으니까 핫 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세상에서 윤태로 활동하는 윤태진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김순번님. 네. 예예. 지난주에 태진님이 강형욱 훈련사님과 함께했던 땡땡런 페스티벌 크러쉬님도 깜짝 출연해서 너무 좋았던 축제였는데 아 내년에도 예 열려줬으면 좋겠다고 땡땡런 아 땡땡런 아하 강아지 댕댕이 아 댕댕이 네 댕댕런 저는
티긋으로 봤어요. 신호등이 나갔거든요. 아, 이제는요. 찍으셨다. 예, 디귿만 맞춰도 거의 아. 90%예요. 아, 네. 네네. 아, 댕댕런 네. 우리 갱이지들. 네, 행사했었는데 네, 그때도 강아지들하고 어허. 팬들도 만나고 크러쉬님도 오시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 우리 저기 뭐야, 저 윤태는 뭐 갱이지 좋아합니까? 고양이 좋아합니까? 저는 동물 다 좋아하는데요. 어허. 지금 또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어허. 네, 저, 그래서 네. 종류가 뭐예요? 말티즈예요. 어허. 네. 그러니까 그 댕댕 그 페스티벌에 이제 초대가 됐구나. 왜냐면 네. 이제는 예전이랑 다른 게 뭐냐면은 모르고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럼요. 사람들이 네. 다 진정성을 보니까. 관심이 있어야죠. 네. 자, 앞서 내드렸던 이 퀴즈. 예. 자, 문자가 왔습니다. 7944번님. 네. 정답 엄정화. 먹는 축제 하니까 포천 이동갈비 축제가 생각나네요. 아~ 상렬님 옆에서 운전 중인 남친 잠 깨워주세요. 게랍더 모닝. 자, 이영훈님. 예. 엄정화 네. 인지 몰라 알 수가 없어. 이번 달에 노원에서 달 축제가 있어요. 꼭 와보세요. 아, 달 축제가 있어요? 저 달 진짜 좋아하는데. 야, 둥근 거요? 아니면 초생달이요? 뭐 상현달이요? 뭐 어떤 거 좋아합니까? 저는 둥근 달 좋아해요. 아, 둥근 달. 꽉 찬 달. 왜냐면 엄청 박잖아요. 어허. 달로 인해서. 과민 달. 아, 정말로 보기 좋잖아요. 네. 터질 듯한.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아, 몰라 알 수가 없어. 뜨영 유행어 아닌가요? 이게 그 윤태 알아요? 몰라요? 야,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진짜 이거 웬만해서 안 하는데. 네. 뭐지? 제가 예전에 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되게 많이 따라했어요. 패러디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아, 묵지빠 묵지빠 묵은 엄정아 몰라 알 수가 없어. 묵지빠 묵지빠 지는 오지면 용녀 용녀 윤태 윤태. 어, 묵지빠 묵지빠 빠는 테크노 빠빠빠빠빠빠빠. 요런 거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저 알고 있어요. 아, 알아요? 네, 아, 그럼요. 얼마나 유행했던 건데요. 어, 그럼 68인데. 네. 아, 예, 예. 알고 있어요. 네네. 네네. 그거 많이 따라했죠. 그래요. 네. 어린 친구들 되게 많이 따라했었죠. 네. 예, 최정희님. 엄정화요. 지난주에 히든싱어에 나와서 봤는데 정말 예쁘고 멋졌어요. 맞아요. 저도 그 제방 봤어요. 최고예요. 예. 네. 1916님. 엄정화 수원에도 정조대왕 능행차 축제가 있습니다. 많이 놀러오세요. 아하. 인천도 아 먹을 데가 진짜 많은데 아. 다갈탕거리 뭐 이런 데 좋은데. 예. 네. 자, 페스티벌이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 한국의 마돈나라고 불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엄정화입니다. 커피 모바일 쿠폰 받을 분들은요,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 지금부터 축제라는 단어에 얽힌 사연들 하나씩 만나볼게요. 네. 1983님 오늘 퀴즈 듣고 생각이 나네요. 제가 예전에 엄정화 언니를 엄청 엄청 좋아해서 정화 언니 나온다고 하면 가요 톱10 드림 콘서트 다 따라다녔는데요. 포이즌 활동하실 때는 부산 지역 축제인 대저 토마토 축제에도 간 적이 있어요. 제 첫 축제였습니다. 가수를 따라서 다니다가. 맞아요. 맞아요. 엄정화 씨는 진짜 여성분들도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지금도 너무 인기 많으시죠? 네네네. 네. 예. 4606번님. 네. 뜨영, 전 고향인 경북 영천에서 머루포도를 재배하고 있는 농부인데요. 제가 평소에도 머루포도를 좋아해서 정말 많이 먹거든요. 근데 영천 머루포도 축제 행사 중에 머루포도 많이 먹기가 있어요. 동네 어르신들의 추천으로 저희 동네 대표로 출전했는데 결승전에서 머루포도를 먹다가 목에 사례가 걸려서 먹고 있던 머루포도가 화산 폭발하듯이 빡 쏟아져 나온 거 있죠. 아하. 근데 하필이면 심사위원석으로 날아가서 위원님들 얼굴 과 옷에 다 떨어졌어요. 저는 실격을 했고 아직도 부끄러워서 그날 이후로 머루포도 축제 절대 안 갑니다. 야, 지금 같으면 저 인기상 받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쵸, 예. 네. 부러우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거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 다 뱉으면 실격하나 보네요. 야, 머루주 좋은데 머루주. 아, 맛있겠다. 예. 머루포도. 당금주. 예. 네네. 2221님,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축제는 불꽃 축제. 오! 미리
불꽃축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리 자리를 잡지 않으면 편하게 못 보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돗자리랑 물이랑 챙겨서 아침부터 명당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불꽃축제를 보는데 밤이 되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오들오들 떨면서 불꽃축제를 보느라 불꽃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추웠던 기억만 가득하네요. 아까도 뭐 저희가 그 여의도 그 불꽃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네. 비 오고 나면 이제 춥습니다. 네. 그리고 이틀 전, 3일 전에 이 명당을 이제 잡으러 가거든. 와, 이 3일 전에 가서 또 잡아놔야 돼요? 지금 해놓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네네. 네. 예. 요 여의도에서 열리는 2022 서울 세계 불꽃축제 이번 주 토요일 10월 8일 부산 광안리에서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열리는 부산 불꽃축제는 11월 5일 토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좋네. 부산 진짜 최고겠어요. 아, 최고죠. 최고죠. 와. 예. 어허. 와, 부산? 부산 좋죠. 부산 좋죠. 부산 가면 기장 가서 이 꼼장어 먹고 이런 것도 좋고. 네. 3410번님이요. 네. 예. 자, 5년 전인가 친구가 보령 머드 축제를 가자는 거예요. 별 기대가 없었는데 멋진 남자들이 상의 다리를 하고 머드를 묻히고 다니더라고요. 속으로는 대만자고 하고 있는데 어머! 갑자기 친구가 제 옷에 머드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입은 옷이 새 옷. 그것도 흰색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놀았는데 집에 와서 빨아보니까 아, 머드가 안 빠지더라고요. 결국 그 옷은 하루 만에 버렸답니다. 안녕. 안녕. 머드가 안 빠지죠. 아, 그렇죠. 예, 여기 그 머드 축제 그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쪽에 진짜 그 포리너들이 진짜 많이 오던데. 아, 그래요. 네네. 아무래도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외국에서는. 어허. 그러니까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뭐 머드가 좋다고 해가지고 머드도 그렇지만 황토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예, 노사연 누나, 노사봉 누나가 이걸 먹으면 저 독소가 빠진다 그래가지고 한 그거 먹고 저 보름을 설사했네. 황토를 먹어요? 예예. 예. 그거를 왜냐면 그냥 황토가 아니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맹긴 게 있죠. 아, 예, 걸러 놓은 게. 전 지금 흙을 드셨다는 건 그거는 줄... 진짜 말 그대로 상렬이가 얘기하는 흙 파 먹은 거고요. 그건 땅 거지. 깜짝 놀랐어요. 그걸 왜 드시고 잘못하면 가요. 하셨어요. 그건 가죠. 아, 예. 그렇군요. 깜짝 놀랐네요. 네. 머드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네. 예. 호수님이요. 대학교 축제 때 주점을 했었는데요. 저희 주점은 여자 손님만 조금 있었는데 옆 주점은 손님들로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나요. 손님의 99%가 남자분들이었는데 거기가 무용과 에서 하는 주점이었거든요. 아~ 너무 짜증났지만 네네. 제가 남자라도 저희 주점보단 그 주점을 갔을 것 같아요. 어허. 그날 저희끼리 한가한 포차에서 회식처럼 먹었는데 음흠. 그 시절 그립네요. 학생들은 근데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인하대 후문에 저희는 그 원정 갔었는데 그 돌고래 호프라고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죠. 네. 거기 그 누님 때문에 갔어요. 지하 3층인데. 지하. 예, 지하 3층을. 예. 아, 그러니까. 네. 러블리님. 네. 예. 이현정님 거 요거. 아, 그럴까요? 네. 예, 이현정님. 담양에는 대나무 축제가 열리는데요. 여기 가면 주위 음식점에서 대나무 죽통밥을 하거든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대나무 제품도 저렴히 팔아서 저는 등 긁는 거 사와서 잘 쓰고 있어요. 어허. 어, 좋다. 대나무 축제. 죽통밥. 여기 가본 적 없어요? 없어요. 저는 아, 축제를 잘 안 다녀가지고. 대나무 길 진짜 좋은데. 예. 아니, 요즘 제가 요거, 요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네네. 여러 군데 좀 많이 다니고 해야겠다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해요. 그건 맞습니다. 왜냐면 에이. 우리가 활자 매체로 보고 사진으로 본 거랑 거기 가서 마음의 온도를 딱 체크하고 온 거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말로 브리핑한 게 다르죠. 예예. 네. 예. 자, 사연 소개된 분들 저희가 커피 모바일 쿠폰 챙겨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축제와 관련된 특이하고 재밌는 토픽, 뜨거운 토픽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엄정화의 페스티벌. 자, 윤태 오늘의 뜨거운 단어 축제와 관련된 토픽 가져왔죠? 네, 축제에 관한 뜨거운 토픽 소개해드립니다.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첫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10월에는 전국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는데요. 전체 지역 축제 중에 10월에 개최되는 축제는 29.5%로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부여에서는 백제 문화 퍼레이드, 태안군 안면도 백사장에서는 대하축제가 시작됐다고 하고요. 대하축제 기간에는 제철을 맞은 대하와 꽃게, 각종 수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 아, 좋네. 또
전통 인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제40회 금산 인삼축제도 개막했습니다. 오는 7일에는 의성에서 슈퍼 마늘축제, 13일부터 16일까지는 울산 고래축제, 그리고 부산은 14일부터 동래 읍성 역사축제, 광안리 어방축제, 영도 다리축제가 시작됩니다. 또 서울에서는 11일부터 15일까지 서울 패션위크도 열린다고 하니까 10월엔 다채로운 축제들을 즐겨보는 것도 좋겠죠? 여러분은 어떤 축제가 제일 끌리시나요? 윤태는 그 끌리는 그 축제가 뭐예요? 저요? 여기 지금 소개된 것 중에서는? 네네. 딱 하나만. 아, 네네. 여기 중에 대하축제. 대하. 네. 대하는 뭐 제가 바람 잡는 게 아니고 인천도 되게 저 유명하고 그래요. 그 서해안 쪽이 되게 유명하니까 네. 대하 맛있죠. 지금 딱 철인데. 그러니까 맛있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아하 고래 축제. 고래 축제. 네네. 오 예, 예. 고래 축제 때는 뭘 할까요? 고래. 말 그대로 그 고래 고기 먹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 고래 축제라니까 이 술고래가 가야죠. 아, 네. 아 술고래가 왔다. 네. 네. 고래. 아. 의리 아닙니까? 네. 잘 네. 어울리네요. 네. 자 다음 토픽까지요.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두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대학교 축제가 화제가 되는 만큼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가수 허각은 포항대학교 축제에서 무대에 난입한 남성에게 마이크를 뺏기고 폭행 위협을 당했습니다. 어허. 허각 측은 조금 놀란 것 빼고 현재 상태는 괜찮다. 해프닝 이후에 남은 공연을 잘 마무리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이후 중앙대학교 축제에서는 가수 CL이 무대에 올랐는데 무대 중에 한 남성이 무대 위로 난입, CL에게 팔을 벌리면서 끌어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L은 잠시 당황했지만 함께 포옹하며 호응을 유도, 무대를 이어갔는데요. 이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알려지며 현장 관계자와 경호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즐기는 축제인 만큼 도를 넘는 행동은 서로 조심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뭐 매일 찾아오는 것도 연애 한 번인데 그렇잖아요. 예. 야 그나저나 저 허각하고 저 CL 야 엄청 놀랄 것 같은데. 저는 이 영상을 봤어요. 아 봤어요. 네, 예. 네, 네. 허각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오, 너무 무서웠을 것 같더라고요. 허각 씨도 엄청 놀라가지고 네, 네. 웬 노래를 부르던 도중에 그냥 마이크를 딱 뺏어가셨어요. 아, 그럼 놀라겠네. 네, 완전 화들짝했고 네. 두 가수분들 다 괜찮아서 다행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 진짜 조심해야죠. 맞습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나이트클럽 그 행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나이트클럽 가면 이제 무대 밑에서 우리 누님들이 팔을 잡아요. 아. 팔을 잡는데. 팔을 잡는구나. 그 팔을 잡는데 이 팔이 힘이 힘이 갔다 오면은 말이죠. 오른팔이 한 4m가 돼 있어요. 힘이 와 어마어마하십니다. 안 놔주시는군요. 와 어마어마하세요. 오히려 남자들은 이렇게 쓱 해서 빼면 되는데 누님들은 거의 킹크랩이에요. 안 빠져요. 예, 예. 아, 조심하셔야죠. 네. 예, 좋은 날. 네. 자 요쯤에서 예, 저 정리하고 광고 좀 듣고 올게요. 자 윤태 예 뜨거운 단어 함께하고 있습니다. 축제였죠. 예 문자 왔습니다. 네 김봉인님 네. 전남 곡성에 가면 메론 축제를 하는데요. 네네. 예전엔 메론 아가씨를 뽑아서 메론 홍보대사를 하곤 했는데 야. 전 예선에서 떨어지고 어허. 친구가 메론 아가씨 선발 대회에서 미를 한 적도 있어요. 어허. 윤태도 미인대 출신이죠? 하고. 아 미추. 저 춘향 선발 대회 출신이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아, 그 계속 하고 있죠. 그쵸. 네, 네. 왜 이몽룡은 안 봐요? 제가 알기로는 이몽룡 선발대회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 뽑아요? 네, 네, 뽑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방자는요? 둘이 그 맹기로 준 게 방자인데. 방자 선발대회는 안 뽑는 것 같은데. 야, 그나저나 이렇게 저 축제가 많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네, 전국에 네, 특산물 선생님들이 계시죠. 네, 네. 다들 열심히 활동하시길 야, 좋겠습니다. 오늘 그 뜨거운 단어는 말이죠. 축제였습니다. 네. 예, 다음 주 단어는요? 다음 주 뜨거운 단어는 저희가 10월 10일에 만나는데요. 네네. 네, 하루 전은 10월 9일 무슨 날이게요? 세종대왕님 날이요. 아, 네. 그죠. 한글날이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뜨거운 단어는 한글입니다. 음흠. 뜨상 인별그램 sbs.hot 또는 뜨상 월요일 게시판에 들어와서 단어에 얽힌 사연 남겨주세요.
그리고 네, 내일 화요일 저녁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 에라오에 영상감독 오감독님이 찍어주신 4K 영상 올라가니까 만감부 많이 봐주세요. 만감부가 네. 뭐예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그 정도는 압니다. 아하. 몰랐던 것 같은데. 아우, 알짤깔짤센. 몰라. 아, 입에 왜 안 붙지? 아, 돌아방스. 네네. 알아서 뭐 잘한다. 알잘딸깔짤. 예예예예. 네. 고맙습니다. 아, 월요일 예, 항상 예, 빛이 나게 출발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고맙습니다. 자, 윤태 보내면서 예, 아하, 아까서부터 요거 계속 얘기했는데 폭죽도 나오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마지막 축제 들으면서 3부 조지자쇼 좋은 날에 함께합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